정승윤 위원장님 하기 전에 이쪽에 잠시 서 주십시오. 좀 너무 도발적인데. 지금 시작 시간 멈춰 주십시오. 1분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강인 의원님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 하지 마시고 회의에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국정감사 하러 왔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예. 예, 품격도 좀 지켜주시고, 예. 거기다가 공무원들이 회의 중에 한 건지, 회의 끝나고 한 건지 이런 걸 좀 가려야죠. 자, 7분 드리세요. 우리 한창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7월 8일 유천하 위원장님 브리핑 내용입니다. 모든 신고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화면 보시죠. 네. 지금 화면 보셨죠? 예, 화면을 봤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 아는 사실이고 권익위하고도 연결된 사안인데 모르신다고요? 저게 어떻게 저희하고 직접 연결되는지 제가... 자, 그럼 다음 자료 보십시오. 유일임, 김웅수, 김대남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도를 잠시 만들어봤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건희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지키려는 행인들의 연결고리죠. 아까 그 자료 화면이 바로 김대남 녹취록의 내용입니다. 그 이제 방금 보신 자료의 내용을 아시죠? 고발이나 이런 민원 사주에 대한 것들을 자신이 했다고 이명수 기자하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당시에 시민사회 행정관으로서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과 김웅수와의 관계에서 김웅수 새민연 사무총장이 유일임 관련해서 방심위에 청구민원을 넣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내용도 모릅니까?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김웅수 씨를 통해 가지고 유일임 방송위원장 방심위원장 그때 청구민원을 처음에 낸 거 그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웅수라는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가족, 지인, 친지 그다음 동생까지 포함해가지고 민원사주한 것은 이번에 심의하셨죠? 예, 신고 들어와서 저희가 심의했습니다. 네, 처음에 그 민원사주를 시작한 게 김웅수입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에 바로 그 가족들이 다 줄줄이 민원사주를 했고요. 모르시는 거죠, 지금? 예, 김웅수는 제가 모릅니다. 네. 방심위에 지금은 김웅수 전 새민연 사무총장이 방심위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삼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다음 자료 주십시오. 자, 한번 먼저 그러면은 그 민원사주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심리한 것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방심위 직원 149명이 지난 1월에 류 위원장 법 위반 위법을 권익위로 신고한 거 아시죠? 예. 그때 알겠습니다. 권익위에서 7개월 동안 진척시키지 않고 선거 끝나고 그 판단했죠. 그리고 다시 방심위로 돌려보냈죠. 방심위에 송부한 건 맞고요. 아예. 사실 확인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죠. 공익제보자가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관련된 사안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건 이첩으로 처리했습니다. 경찰에 이첩했죠? 네, 네.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전원위원회 회의록, 13차 회의록을 보면은 류일임 위원장 청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악성 민원을 공익신고로 판단한다는 내용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공익신고예요? 공익신고의 기준이 뭡니까? 하다하다 이런 민원사주 내용을 공익신고라고 판단하는 권익위의 놀라운 모습에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그 참석 의원님 중에서 저런 발언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발언했습니까? 위원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이 하신 겁니까? 예, 제가 한 건 아니고 지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그거 자제시켰습니까? 아니면 이걸 근거로 해서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관계 제대로 파악했습니까? 거기에서 네. 증거 서류 등을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149명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면서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한 내용들이 회의록 안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안건으로는 그 이후에 예. 보도된 사실 보더라도 류일임 가족 지인이 오탈자까지 똑같고 그 가운데서 이게 민원사주가 명확하다고 하는데도 이걸 공익신고로 판단해가지고 개인정보 공익신고자에 관련한 개인정보가 유출돼가지고 경찰에 이첩했다는 게 지금 권익위의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에 따라가지고 지금 권익위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전원위원회에서는 자유롭게 소신껏 논의해서 그렇게 합의로 결정했습니다. 자유롭고 소신껏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지금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냐면요. 이번에 9월 30일 날 과방위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봉지욱 기자가 그 민원 사주 관련해가지고 연결돼 있었는데요. 그 류일임 쌍둥이 동생을 만나서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 보도 관련해서 자신이 그 보도한 기자인데 얼굴을 모르고 인터뷰를 해요. 자기가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청구 민원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런 그래서 내용은 다시 재송부시킨 거 아니에요? 저런 내용은 저희가 안건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 도대체 그럼 뭘 조사한 겁니까? 다들 알고 있고 조금만 조사하면 다 나오는 사실관계인데 증거자료도 같이 드렸고 자 1분 더 드리세요. 예? 그럼 나중에 보충 질의할 시간이 없어지는데 1분만 더 드리세요. 결국 이 결과로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십니까? 공익 제보자는 신원이 노출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관련돼서 경찰 네, 이첩돼서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그것도 수사관들 40명 대대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 청구 민원 같은 경우는 다시 방심위로 돌아가가지고 셀프 민원 심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는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심위에서 셀프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셀프라는 표현은 뭐 옳지 않으신 것 같고요. 아니 지금 거기 관련해가지고 자신이 해당돼 있는데 거기로 돌려보내는 게 셀프 아닙니까? 내용 잘 모르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예 알고 있고요. 어쨌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 그럼요. 그 권익위에서는 소신껏 전원위에서 결정한 겁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유광옥 참고.